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지하철 2호선역에서 근무 중인 공익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막차를 보내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의자에 앉아서 안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투철한 사명감에 그 여자에게로 다가가 지하철 운행이 종료되었으니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네 하고 대답만 하고 계속 앉아서 미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다리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죠. 근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다음 첫차가 올 때까지 안 나갈 것 같았죠. 빨리 보내고 쉬고 싶은데 이 여자 때문에 내 피 같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젠틀하게 나가주셔야 한다고 안내했죠. 근데 이 여자는 아 알았다고요 나갈 건데 왜 그러세요 라고 싹퉁머리 없게 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 화를 다시 한번 참고서 손님이 밖으로 나가시는 걸 확인해야 하니까 밖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안내를 했죠. 그제서야 미적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치마를 입었는데 괜히 올려다보면 성추행 어쩌고저쩌고 할것 같아서 눈을 바닥에 깔고 따라 올라갔죠. 근데 그 여자가 개찰구에 핸드폰을 대는데 승차 처리가 안된 카드입니다 라고 기괴한 내음이 나오고 옆에 유모차 지나다니는 미는문을 그냥 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가 돈도 안 내고 지하철을 타려다가 들킬까봐 늦게 나가려고 했구나 라고 눈치를 채고 불러 세웠습니다. 손님, 정상적으로 금액 지불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대보시겠어요? 라고 친절하게 말하며 속으론 부정승차 벌금 내게 할 생각이 깊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자가 핸드폰을 개찰구에 올려놨더니 기계음으로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손님, 부정승차 하셨으니 벌금 징수를 위해 역무실로 동행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버스 막차를 타야 하는데 나 때문에 못하면 책임질 거냐며 적반하장을 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 버스도 부정승차 하시려고요? 버스 놓쳐서 택시를 타시고 발생된 요금에 대해선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말던 알아서 하시고 부정승차 하신 금액의 30배를 지불하셔야 하니 일단 역무실로 동행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싫은데요? 라며 쿨하게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역무실로 들어가는 직원을 불러서 부정승차 잡았다고 오라고 불렀고 그제서야 어물쩍거리더니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데 봐줄 리가 있나 절대 안 봐주지. 근데 수중엔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여서 신분증하고 핸드폰 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보니 21살이었더라고요 현장에서 냈으면 4만원 정도 되는데 현장에서 안 내고 나중에 내면 10만원 내야 됩니다. 엄청 꼬숩더라고요. 그리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걸어가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